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 버금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 중앙군사구와 하르키우, 도네츠크 북부 지역을 담당했던 알렉산드르 라핀 상장이 지상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크렘린과 국방부 소식통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친러 텔레그램과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르 라핀 상장은 2022년 9월과 10월에서 중부 군간부를 지휘할 때 2차 리만 전투에서의 패배 등으로 인하여 람장 카디로프 등 많은 이들에게 비판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이런 인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행해진 러시아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1개국이 참여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재무부 장관인 안톤 실루아노프는 2022년 러시아의 예산 적자가 GDP의 2.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무기 공급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타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법치국가 체계와 독립기관 강화, 부패와의 싸움, EU 표준에 맞추기 위한 조정과 관련한 진전을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EU 가입에 있어서 논의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전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피트쿠이찬스크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러시아군도 스바토베에서 제한된 반격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역시 일진일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미나 북서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기갑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선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러시아군은 솔레다르에서 막대한 손실이 있고도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레다르의 상황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많이 어렵긴 한데요. 러시아군은 솔레다르 북서부의 한 철도역으로 진격하였고 중심부 대부분은 점령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솔레다르의 점령이 바흐무트의 포위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전쟁연구소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솔레다르의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정예병들을 투입해서 최근에 미미한 전술적 이득을 다시 얻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솔레다르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흐무트 남서쪽으로 7km 지점, 남서쪽으로 12km 지점, 남쪽으로 20km 지점에서 전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의 주요 병참선인 T-0504 고속도로를 장악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흐무트 동쪽 외곽에 있는 산업지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인근 보디안과 마린카, 포비에다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면적인 공세를 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